자, 그러나 아마 김탁 실장님보다 더 영어가 많이 나오는 분이지요.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분 영어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김탁 실장님은 이제 주식 관련된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나마 좀 귀에 익은 게 많은데 네. ETF 뭐 이쪽 들어가면 아, 용어가 어려운 게 생각보다 네. 옵션. 예, 저도 좀 어려우니까. 어우, 제가 처음 준비한 것도 영어인데 어떡하죠? 네, 어떤 겁니까? LP 준비했습니다. LP. LP. 네. 아, 유동성 공급자. 네네네. 아, 리퀴더티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 네, 고맙습니다. 네. 돈 되는 사람들. 네. 어우, 정확한 번역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제가 항상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최근 ETF 시장도 많이 흉흉합니다. 특히 들어오기 전에 탁프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홍콩 지수 관련된 대부분의 ETF들이 큰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HSCI부터 항셍, 항셍테크 그리고 중국 본토에 이르기까지 중국 관련된 ETF들이 상당히 큰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마이너스는 백이란 뜻입니다. 네네. 어떻게 얘기할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앞서 이제 제가 뒤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네? 또 탁프로님이 HSCI를 기초로 한 ELS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HSCI. 네, 네. 항셍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라고요. 네. 홍콩에 상장된 중국 국영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따가 LP 먼저 말씀드리고 이따가 그 HSCI 관련된 ELS 얘기까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P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주식과 채권 혼합형으로 되어 있는 ETF 한 종이 마감 동시효과 때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고요. 참고로 ETF는 종가계율을 맞춰야 됩니다. 종가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종가계율을 못 맞추면 투자 유의 종목이 되고요.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가계율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아, 한국말인데도 어려워. 종가계율을 맞춰야 된다. 어떤 ETF인데요, 근데? 네, 일단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예. 자, 어떤 화면입니까? 네. 예, 일단 ETF LP와 관련된 규정을 제가 좀 압축을 해갖고 왔습니다. 여기 링크도 갖고 왔고요. 링크는 regulation.krx.co.kr. 아, 이것도 영어네요. 아, 죄송합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regulation 네. 규정과 관련된 네. 메뉴에 들어가시면 ETF LP와 관련된 규정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아, 너무너무 죄송한데 여기도 영어가 좀 많이 섞여 있네요. 시장 스프레드. 네, 아 참 왜 이럴까요? 안 이래야 되는데 시장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 네. 소위 말하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를 그냥 시장 스프레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예를 매도 들어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예, 차이. 뭐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주식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사자는 만 원, 팔자는 만 50원. 그러면 시장 스프레드는 50원만큼 발생한 거니까 이걸 만 원으로 나눠주면은 한 0.5% 정도가 시장 스프레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의무적으로 매수 매도 호가 괴리를 맞춰라라는 뜻이고요. 국내 기초자산을 추적할 경우 국내 ETF는 2%. 매수와 매도 호가의 괴리가 2% 이내여야 된다. 9,900원, 10,100원 이렇게 돼야 돼요? 네네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기초자산은 약간 좀 너그러워서 3% 이 정도를 맞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여기서 2%, 3%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2%, 3%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호가를 제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좀 적어놨는데요. 호가 제출하는 시간은 9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입니다. 장 개시하고 앞뒤로 10분씩 빼네요. 예, 앞뒤로 10분씩은 좀 그 제출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LP도 일단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종의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시가의 변화율, 등락률이 크고 또 종가의 변화율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의 그 참여 안 하게 그리고 종가에 참여 안 하게끔 그렇게 좀 약간 예외적으로 시간 차이를 뒀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9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는 LP가 참여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LP들 중에서 일부 LP들은 참여하는 LP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요즘같이 시장이 격동기 되게 변화가 심할 때에는 시가부터 좀 대놔야 괴리가 좀 안 벌어진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뭐 원칙은 9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는 의무는 없지만
그 대부분의 LP들 아니면 최근에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는 LP들은 아침 개장 초반에도 네. 또 종가 무렵에도 그 LP 참여를 한다. 그 시가라는 게 시작할 때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성되는 그 가격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요이 땅 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이 땅 일본식 표현입니다. 네. 영어를 안 쓰려고 하니까 일본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요. 그 종가 괴리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ETF는 네. 그 순자산 가치와 네. ETF 가격의 괴리가 벌어지면은 ETF로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자산 가치와 ETF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음흠. 그게 종가 괴리율이고요. 네. 국내 자산은 3%, 해외 자산은 6%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뭐 킨덱스, MSCI,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괴리율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수 가치가 빵에 수렴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만 원이라고 해도 뭐 하한가를 한 세 번 맞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종가 계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거래 정지 요건에 해당돼서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뭔가 네.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근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예 네네. 화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건데요. 타이거 상품이고요. 경기 방어 채권 혼합입니다. 예, 경기 방어 채권 혼합 이름부터 예, 채권 혼합? 좀 어려우시죠? 이름부터 뭔지 전혀 안 들어오지 예, 않네요. 예, 예. 뭐가 들어 있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성격의 주식과 채권을 섞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또 투자자들이 접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보니까 유동성도 크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 마감 10분 전에 500만 원 매수. 제가 아까 그 LP 효과는 언제 안 들어온다 그랬죠? 15시 20분부터 마지막 10분이죠. 예, 15시 네. 20분부터 안 들어온다. 3시 20분? 예. 3시 20분도 안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때 500만 원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유동성이 좀 부족한 ETF다 보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 500만 원에 예, 예. 그래서 공시도 여기 오른쪽에 좀 화면 좀 키워 주시면은요. 네. 예. 그래서 공시도 나왔는데요. 예, 뭐 괴리율의 의미 그리고 발생 사실, 발생 원인, 장마감 10분 전에는 뭐 LP가 뭐 안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공시에 나와 있으니까 ETF를 매매하시는 참여자분들은 네. 일단 가급적이면 요런 내용들 그리고 어느 정도 괴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요 정도는 좀 알고 하시면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요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ETF 같은 거는 이제 거래를 할 때 사람들이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이제 적정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맞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을 때는 그 LP라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가 들어와서 그 거래를 이루어지도록 네, 유난하게 이제 해준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앞서 단서로 다 말씀 주셨던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보통 우리는 순자산 가치 NAV라고 네. 불리우는 그 ETF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갖고 우리는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아, 또 영어인데 정말 죄송 INAV라고 그럽니다. INAV. 네. I가 intrinsic인가요? 네. 뭐죠? 네. INAV. INAV죠. 네, 맞습니다. 네, INAV. 네. 네. 채권을 한 70% 들고 있고 주식을 한 30% 들고 있는 상품이고 네. 이제 저게 이제 이렇게 해서 상한가 갔잖아요. 그 다음 날은 또 하한가 가겠죠. 네. 근데 이제 당일 당일의 어떤 그 데이 어떤 하루의 변동성이 엄청 커지잖아요. 또 데이라고 할 뻔했네. 그래서 이게 잘 거래소와 얘기를 잘 하면요. 그 나부 기준으로도 그 손익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가격은 마켓 시장 가격은요. 네. 네, 시장 가격 맞죠? 가격은 상한가 같잖아요. 근데 이게 나부는 이제 순 자산 가치입니다. 순 자산 가치가 상한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소와 협의를 하면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 내 펀드는 상한가로 반영 안 하고 나부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요거는 협의를 하면 가능해요. 왜냐면 누가 누구랑 협의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거래소. 거래소가 아. 이제 그 시세를 이제 내주는 곳이니까 그거를 이제 협의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이거는 근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네. 네. 근데 그럼 일단 만 원짜리였는데 이제 10분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10분 동안에 LP들이 집에 가고 네. 이제 어떤 사람이 13,000원으로 올리고 네. 또 어떤 두 번째 사람이 13,000원에 산 거죠. 그렇게 네.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반대로 거꾸로 예를 들어서 누가 500만 원으로 시장가 매도를 했어요. 그럼 하한가 가면은 이 펀드가 갑자기 펀드 로스 커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 네. ETF 때문에 아, 그런 거를 팔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그냥 순 자산 가치로 반영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아마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는 뭐 크게 해당은 안 되는 이슈인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보정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ETF 쪽에서
그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컴플레임 중에 항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니, 하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 테니까. 네, 항의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왜 지수는 올랐는데 내 ETF는 못 올랐냐. 반대로 지수는 떨어졌는데 내 ETF는 왜 더 떨어졌냐. 이런 류의 항의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항의에 가장 그 많이 나오는 미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방금 사례처럼 전일 종가가 좀 이상 급등했다든지 전일 종가가 이상 급락했을 때 다음 날 수익률을 못 맞추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네. 좀 드렸던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네. ETF 또 ETF 네. 많이 투자하시니까. 네, 네, 네. 자, 그다음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HSCI 관련된 뭐 ELS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정말 좀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거고요. 참고로 ELS는 19종. 보통 ELS의 기초자산, 즉 기초지수가 네. 뭐 아주 다양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어요. 한 5개 정도 지수로 정해져 있고요. S&P 500, 그리고 코스피 200, 니케이 225, 유로스탁스 50, HSCI 요 5개로 거의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ELS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지수에 해당되는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수를 추종하는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수를 장외에서 거래하는 브로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 얘는 그러니까 왜 알아야 되는지는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왜 알아야 되냐면요. 네. 뭐 이런 상상하기 좀 괴롭지만 우리 기관 투자자를 위한 방송은 아니니까 네. 네. 왜 알아야 되냐면 정말 괴롭긴 한데 네. 이 HSCI를 기초로 한 ELS가 넉인 즉 원금을 보장하는 한도 배리어 즉 그 선을 터치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거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네, 많이 샀어요. 많이 샀어요. 아, 네. 그래요? 아, 저희 그러면 이제 한번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단이 넘죠. 네. 아, 그래요? 그 원금 보장을 그 허용 원금 보장을 해주는 구간을 보통은 저희는 넉인 배리어라고 하고요. 이 배리어 즉 이 지수대를 치게 되면은 원금 보장해줄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매매가 발생하냐면 원금 보장 구간 내에서는 이 HSCI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하게 되면 쿠폰을 고객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HSCI 선물 매수를 들고 있는데요. 아마 그 넉인 배리어 근처까지 오게 되면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50%가 넉인인데 넉인 안 치고 다시 70이나 8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에 약정한 수준의 쿠폰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선물 매수를 들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얘가 더 이상 원금 배리어를 터치를 해서 더 이상 쿠폰을 줄 이유가 없어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이 쿠폰을 주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선물 HSCI 선물을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다시 팔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HSCI 그 지수가 700에서 1000 사이에만 있으면 얼마를 보장해 줄게. 원금 그렇죠. 보장해 주고 뭐 이자도 맞습니다. 얼마 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이제 ELS인데. 네. 그 이제 700에서 1000 사이에 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720쯤 이렇게 막 간당간당 내려오면 예, 네, 이때가 가장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때면은 20포인트만 빠져버리면 더 이상 원금 보장을 안 해줘도 되는데 네. 20% 안 빠지고 720에서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와 버리면 또 약정한 쿠폰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720에서 만약에 700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네, 손실이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러면 누가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깨진 거예요. 예. 마켓에서 그냥 깨진 겁니다. 아, 그냥 주식 보유랑 예. 똑같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아, 그냥 우리가 알주식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홍콩 H지수가 12,000대 들어온 펀드들 ES가 좀 있어요. 네. 지금 6,000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여기서 6,000을 하회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ELS들이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오는 거고 일부 지금 몇 개는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HSCI 지수가 이 물량 이런 기계적인 물량으로 인해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ELS 구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1억을 드려 선생님 불려주세요 하면은 네네. 그럼 그 돈이 일부는 채권을 가고 일부는 선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원금 보장형 구조고요. 네. 요즘은 원금 보장형 구조는 거의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네. 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무식한 느낌이네요. 네. 네. 변동성이라든지 네. 지수의 움직임들을 예측한 다음에 아, 이 지수는 이런 곡선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나는 변
변동성 얼마, 맥스 드로다운 얼마니까 어느 정도 쿠폰 5% 연 5% 연 4% 연 3%의 쿠폰을 약정을 하고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선물 매수를 들고 있습니다. 그냥 다 100% 거의 선물을 들고 있다고 보면 네, 선물 100%는 아니고요. 네. 뭐 쿠폰에 따라서 쿠폰이 높으면 선물을 많이 들고 많이 들게 되고 네. 쿠폰이 낮으면 조금 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풋옵션을 좀 산다든지 해서 변동성 좀 해치하고요. 네, 해치하게 네. 됩니다. 이게 규모가 한 20조 가까이 돼요. H지수 와. 관련 ELS가 진짜요? 네, 작지 않은 규모예요. 우리나라에? 네, 19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ELS 규모가 되게 거액 자산가들이 많이 합니다. 아. PB들이. PB들 네, 고객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ES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이런 아. 상황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게 네. 저희 입장에선 가장 세이프한 안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HSCI 지수가 기계적인 선물 매도에 의해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HSCI 지수만 하나만으로 구성된 ELS는 없어요. 보통은 HSCI, S&P 500, HSCI, 코스피 100 이렇게 두 가지를 또는 세 가지를 엮어서 상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 ELS는 워스트 수익률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 HSCI가 원금 보장 배리어를 터치하게 되면은 선물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ELS에 들어있는 모든 자산은 다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 떨어지는 것만큼이 손해가 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투자하는 네.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계적인 매도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걸로 말미암아 HSCI 또는 HSCI와 페어로 되어 있는 나머지 기초자산의 선물 매도 즉 선물 매도가 발생하면 지수가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좀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방금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HSCI 지수 기준으로 만에서 12,000 포인트대에서 ELS가 많이 발행이 됐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넉인 즉 원금 보장 구간이 50%니까 일단은 5,000에서 6,000 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좀 기계적인 매도가 발생해서 좀 더 지수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지수 충격이라는 것은 뭐 한국 지수는 아니겠지만 HSCI 관련된 지수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좀 할애해 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네. 근데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듣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실제로 20조 정도 들어갔어요. ELS 생각보다 많이 투자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번 이런 기회에 한번 구조도 보시고 체크하면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수익이 네. 그 터치만 양쪽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밑에 쪽으로 예, 맞습니다. 하지 괜찮은 예,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99% 확률로 이제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예. 거의 99%라는 확률은 없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투자를 예, 많이 예.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사실 그 몬테카를로도 사실 정규 분포로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네네네.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재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이 반토막이라는 게 의외로 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 절대 99%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 작가님 네. 같은 분들은 절대 이래 투자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하죠, 당연히. 근데 네. 굉장히 많은 거액 자산가 분들은 그 한 세금 떼고 한 5% 먹거든요. 네. 보통 한번 들어가면은 러프하게 말하면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보통 6개월에 5% 정도 막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조기 상환이 되면 또 3, 4% 바로 보니까 굉장히 1년 정기예금 뭐 금리가 2%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일어나겠어? 금융위기가? 이런 많이 든 건데 조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워닝 시그널 분명히 온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 전 시간에 뭐라고 탁프로님이 말씀하셨냐면 이런 아픔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바닥이 형성됐던 사례가 많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저도 뭐 일단은 뭐 넉인 배리어 즉 원금 보장 배리어를 안 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다른 생각을 좀 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예, 예, 예. 뭐 요 정도까지 정리하면서 뭐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뭐 ETF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홍콩 관련된 ETF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뭐 좀 부정적이지만 네.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 최성희 본부장님의 이 저는 일종의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만 왔다 갔다 해서는 이거 실력이 늘질 않아요. 조금 어려운 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걸 우리가 계속해서 주입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맨날 뭐 주식에 뭐 어떤 종목에 뭐 퍼가 얼마고 이것만 해서는 네. 여러분 실력이 늘질 않아요. 자, 오늘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